홍동심TV 시청자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오늘은 하동으로 왔습니다. 하동군 북천면에서 열리고 있는 꽃양귀비축제인데요. 2022년 올해는 지난 5월 13일부터 5월 22일까지 열리게 됩니다. 우리 대한민국에 정말 가볼 곳이 많다고 생각하는데요. 세계 어디하고 비교해도 손색이 없을 정도로 이 비경을 자랑하고 자연 경관을 자랑하는 그런 곳이 많다고 생각합니다. 예, 하지만 이 봄에는 역시 하동이라고 생각합니다. 여기 지금 꽃양귀비 축제가 열리고 있는 이 하동군 북천면에 양귀비꽃 일억송이를 심어서 이 관광지로 만든 그런 곳인데요. 매년마다 이곳에서 축제가 열리고 있습니다. 또 가을에는 코스모스꽃 축제도 열리고요. 하동하면은 생각나는 것들이 몇 가지 떠오르는데요. 우선 뭐 하계면, 쌍계사, 칠불사 쪽 십리벚꽃길 여기도 생각이 많이 나고요. 또 지금은 이 하동군 북천면 꽃양귀비 축제장 여기도 생각이 나고 또 역시 차로 유명한 곳입니다. 내년에는 2023년 5월 4일부터 6월 3일까지 하동차 세계 엑스포도 열린다고 합니다. 오늘 북천면 꽃양귀비 축제장에 이렇게 나와보니까 이 손님들이 많이 나오셨습니다. 나들이 나오셨는데 날씨도 좋고 또 코로나도 좀 잠잠해져서 그런지 제법 많은 분들이 이렇게 눈에 띕니다. 이 가족들하고 나오셔서 사진도 찍고 여기 풍차가 하나 있는데 굉장히 낯익은 얼굴이 있죠. 그 하동하면은 또 정동은 이 가수가 또 굉장히 유명합니다. 요즘에는 인기가 너무 많아져 가지고 이 사진도 이렇게 찍고 여기가 정동은 풍차라고 그럽니다. 한번 오셔가지고 사진도 찍고 그러면 좋겠네요. 정동은 풍차에서 사진도 찍고 또 양귀비 사잇길로 양귀비꽃 사잇길로 그러면서 뭐 콧노래도 부르고 또 레일바이크 레일열차 갔는데요. 레일열차 같은 거를 또 운영을 하는 것 같습니다. 레일열차를 타고 양귀비꽃을 감상도 할 수가 있고 또 이 일억송이의 양귀비꽃이라고 하는데요. 정말 이 장관입니다. 이 전망대가 이 조성이 되어 있는데 전망대에서 바라보는 또 양귀비꽃은 또 다른 느낌이고요. 이렇게 친구들과 또 연인들과 가족들과 이 꽃양귀비 축제장에서 한 시간 한때를 이렇게 보내게 된다면은 정말 꿀통에 빠진 곰처럼 행복한 한때를 보내리라고 생각합니다. 우리 홍동심TV 시청자 여러분들, 특히 여성분들은 꼭 이 북천면 꽃양귀비 축제장을 한번 다녀가셔야 될 것 같습니다. 이곳에 오시면은 정말 양귀비처럼 얼굴이 고와진다고 하는 그런 속설도 있습니다. 또 남성분들도 마찬가지입니다. 이 일억송이의 거대한 이 꽃밭을 한번 보고 나면은 마음이 정말 넓어져서 옆에 있는 그 가족과 친구들 다 이해하고 더 많이 사랑하게 되리라고 생각합니다. 예, 계속해서 음악과 함께 이 양귀비 꽃밭을 한번 감상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저는 전망대로 한번 올라가 보도록 하겠습니다.
poiché quella fior fuori.